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바로 경기도인데요. 그 면적이 무려 전체의 29.5%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쩍 늘어난 아파트로 인해 덩달아 늘어난 아파트 녹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늘어나는 아파트 녹지에 비해서 관리가 영 안 되고 있어서 문제라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친근한 아파트 녹지, 우리 삶에서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만큼 공원처럼 잘 관리할 수는 없을까요? 그린 인프라로서의 아파트 녹지에 관한 궁금증, 경기연구원 그리 이슈가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의 아파트 녹지가 늘어났다곤 하는데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호들갑이야? 2020년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전체 조성 녹지는 208.8제곱킬로미터인데요. 그중에 22.9%인 47.7제곱킬로미터가 아파트 녹지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 녹지가 도시공원, 시설 녹지에 이어서 세 번째로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안 오신다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무려 여의도의 16배 면적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경기도의 전체 아파트 녹지 중 40.2%에 해당하는 19.1제곱킬로미터는 불과 지난 10년 사이에 모두 조성된 녹지라고 합니다. 환산해보니 연간 200헥타르씩 늘어난 건데요. 해마다 축구장 280개에 달하는 면적의 녹지가 조성된 겁니다. 그 늘어나는 속도가 공유주인 도시공원보다 빠른 상황이라고 하네요. 녹지가 빠르게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될까? 살짝 걱정이 드는데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한 이 도시 핵심 그린 인프라로 활용이 가능하기에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정작 녹지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낮은 인식과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동주택단지 내 녹지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가 미흡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연간 관리비의 약 4.7% 정도만 녹지 관리에 사용되고 있고 이 단위 면적당 관리비도 도시공원 유지관리비의 25% 수준인 1제곱미터당 827원에 머무르는 등 그린 인프라로서의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녹지만을 대상으로 예산을 최소 비용으로 집행하면서 녹지의 질적 저하가 일어나 안전 문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식도 바꿔야 하고 관리 체계도 마련해야 하고 대체 어떻게 해야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파트 녹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녹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 내 그린 인프라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 중앙정부, 지자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요. 각각의 역할과 협력도 중요하겠죠? 중앙정부는 녹지 관리에 관한 법 제도를 정비해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요. 민간에서는 녹지의 중요성에 대한 입주민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는 등 함께 지원 정책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아파트 녹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원 녹지 기본계획, 도시숲 기본계획 등과 같은 법정계획은 물론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관련법에서 아파트 녹지의 관리 내용을 다뤄야 하는데요.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녹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녹지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으로 지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 녹지 관리의 세부적인 규정과 지원 방안을 설정한 경기도 공동주택 수목관리 지침을 작성해서 기초 지자체나 공동주택단지 관리자, 녹지 관리 사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파트 녹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파트 녹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녹지가 가지는 그린 인프라로서의 공공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모두의 관심과 책임 있는 지원 정책 추진으로 아파트 녹지가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그린 인프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